아 이거 진짜 따로 먹으려고 좋아하는 아 웬일이야 밀떡이랑 비교해보려고 샀고요 밀떡 알잖아 에? 아, 먹으려고 샀어요 뭘 비교를 해 아니 아빠 햄버거도 자기가 먹으려고 떡볶이도 이참에 하, 먹는 거죠 좋아 노지 TV 안녕하세요 뚜아뚜이TV의 뚜빠 입니다. 촬영해주는 우리 감독님은 누구시죠? 카메라 안녕하세요 뚜마입니다 뚜마님 요즘에 감기에 걸려서 얼굴 상태가 엉망진창이라 출연을 못하는 점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아, 얼굴이 그렇게 거슬렸나요? 약간 기운이 빨리 고마미처럼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뭘 해볼 거냐면 요즘에 아주 핫한 것들을 한번 시켜서 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런 걸 잘 안 시켜 먹는 사이에 엄청 핫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 이슈가 되는 제품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처음으로 제가 시킨 거는요, 바로 갓데리아에서 시켰습니다. 갓데리아. 갓데리아. 롯데리아. 제가 맨날 갓데리아라고 막. 왜 그러죠? 롯데리아. 전 롯데리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롯데리아의 업그레이드 칭송하는 버전. 지금 제 코에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아 여기. 제 코를. 자, 시켜놨죠. 짜자잔. 자, 바로 요즘에 뭐 그냥 그 햄버거겠죠. 요즘에 엄청 유행하는 유행까지는 아닌데 되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새로 나온 게 있나요? 바로 이건 제가 따로 먹으려고 좋아하는 웬일이야. 웬일이야 정말 자 뭐야? 돈가스버거입니다 돈가스버거다 왕돈가스버거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냥 돈가스버거랑 그 다음에 매운 돈가스버거랑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켜봤어요 요거 세트의 가격은 9,400원입니다 아 어떻게 세트죠? 그냥... 이게 두 개가 세트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랑 뭐야 오 감자 먹고 있네 그리고 됩니다 이거랑 감자랑 콜라랑 이런 게 세트 9,400원이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물가를 생각해봐요 네 돈가스도 거의 만원 12,000원 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싸 아 근데 이거 빨리 보여주면 안 돼 나 이거 궁금한데 몸한테 미안하지 않으니까 어? 몸한테 미안하니까 아 그래도 미안하지 알아서 비켜보세요 혹시 이것도 특별한 거야? 아니 아 치워 빨리 보여주세요 이거 야 양파 시즈닝을 끓여서 먹는 양파 감자 아시죠? 몰라요 잠깐만 돈가스 소스가 있습니다 그러네 자, 일단 아니 보여주지 않고 집어도 어찌면 어떡해 돈가스 소스 이렇게 하나씩 아직 못 찍었는데 그러네요 자 왕 맛있게 즐기는 방법 자 써있고 이거 근데 여러분 광고 아니에요 내 돈 내 산입니다 너무 소중 있죠? 예, 지금부터 먹을 것들은 다 광고 아니에요 자, 맛있게 즐기는 방법 여봐라 햄버거 포장지를 절반만 열도록 하여라 별도 증정제 소스를 뿌려 커다란 돈가스 팩트를 먼저 먹어보아라 빵 야채와 함께 고소 담백한 맛의 돈가스 버거를 즐겨보아라 너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즐겨보세요도 아니고 아니, 즐겨보아라 왕 맛있게 먹는 거잖아 아, 자, 돈가스 버거 선 제대로 넘었다 잠깐만요 왜? 저 참고로 오늘 저기 경양식 돈가스 먹었거든요 너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뭐야? 뭐예요? 돈가스 돈가스 만들어 가야지 이거 우리 엄마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손 씻었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열었을 때 마카롱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뭐야? 양배추랑 막 이런 소스 같은 게 들어있긴 하네요 피클이랑 그 뭐야 돈가스 시키면은 옆에 나오는 샐러드잖아 아 그러네 그럼 뒤에는 뭘까요? 이건 이거 마카로니 아니야? 이건 왜 붙여놓은 거지?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거 띄워서 그냥 돈가스 소스 뿌려서 그냥 썰어 먹어도 될 만한 그런 뿌리 그거 뿌리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 돈가스 소스를 요 가해 부분을 소스를 뿌려서 먹는 거야 일단 이렇게 소스를 조금 뿌려서 바삭한 소리 나는데? 엄청 고급진 돈가스 맛은 아닌데 그래도 너무 맛 아니 맛있을 것 같아 나 먹어볼래 자, 소리
그냥 돈까스 맛. 자. 아니 돈까스니까. 돈까스잖아. 롯데리아가 소리는 괜찮다. 롯데리아가 하나. 이런 실험적인 법 얹어줘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까스를 다 먹었잖아요. 네. 가위 쪽에. 그럼 이제 버거를 먹어봐야겠죠? 네. 버거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샐러드 때문에. 샐러드와 양념과 피클과 돈까스가 같이 이렇게 씹어지는 맛이 굉장히 조화롭네요.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진짜. 괜찮다. 한 끼 식사로 정말 손색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왕돈까스 버거 궁금증 풀리셨죠? 네, 나 진짜 궁금했어요. 9,400원에 괜찮았습니다. 저는 별 5개, 4개 드리겠습니다. 별 5개 맞춤에 4개. 4개. 4개? 4개. 5개, 와. 오. 그러면 저희 다음 음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뿅! 뿅! 자, 여러분 두 번째 음식이 도착했어요. 요즘에 또 핫한, 또 신상, 또 아빠가 준비했죠. 바로바로. 탕후루입니다. 어, 탕후루? 네. 왕갈탕후루에서 뭐가 또 나왔대. 그래서. 어? 링고아메? 어, 링고아메라는. 어, 나 진짜 먹고 싶어서 먹어보고 싶어. 링고아메라는 게 나왔대요. 나는 이제 애들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네. 사과가 탕후루로 나왔다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사과가 통째로. 본 적, 실제로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이건가 봐요. 자. 이게 사과 하나인가? 네, 그런가 봐요. 그러겠지? 어, 사과만 있는 건 아니네. 아, 잠깐만요. 서비스도 같이 담았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망원역점. 아~ 이게 뭐야, 근데? 사과 겉에 아~ 이 설탕이. 나 뭔지 거. 알겠어. 저 먹어본 적 있거든요. 어, 뭐? 작년에 잠실에 크리스마스 마켓 가서 먹었는데, 거기서는 아~ 프랑스 디저트라고 해서 먹었거든요. 오! 이게 프랑스 디저트라고? 난 일본 디저트인 줄 알았어. 프랑스에도 있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를 자르지 않고 내가 달라고 했어. 나 이거 하나 얼마일 것 같아? 나는 내가 그때 사 먹은 거는 하나 4,500원이었거든? 7,000원입니다. 링고, 뭐 아니야, 이게 링고 뭐? 6,000원. 링고 아메. 바로 이렇게 사과에다가 제가 이거 만드는 거 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설탕에 빨간 식용색소를 타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쫙 뿌려서 붙이는 거예요. 영롱한 자태. 어, 보석 같아. 야, 7,000원이 7,000원. 근데 사과도 요즘에 원래 비싸. 사과 요즘 비싼 거 알죠? 금사과. 사과 진짜 비싸. 그거 이렇게 따지면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비싸지. 간식으로 사 먹기엔 비싸다. 사과의 시세를 따졌을 땐 비싸진 않고 간식으로 마트에서 사과는 7,000원 팔던데? 그러니까 이거 7,000원이야. 자, 일단 그러면 이거를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나온대요. 네. 이렇게. 요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리고 여기 일부분. 어, 그러면 그거는 요청을 하셨나요? 혹시 잘라지 말라달라고? 네. 아하. 저희는 유튜브니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네. 이런 시간이 마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 자, 일단 한번 먹어보자. 보석 같죠? 반짝반짝. 맛있는데? 난 맛있어. 맛있긴 해. 근데 끝에 우리가 먹던 저기 탕후루랑 다르게 끝맛이 나는 달고나 맛이 나는데? 저는 무슨 생각?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굳이? 그러니까 딸기나 이제 포도나 이런 거는 먹으면은 탕후루의 그런 특유의 맛 때문에 먹잖아요. 달달하고 약간 아삭한 것 때문에. 근데 사과는 맛있긴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응, 되게 작아요. 이것도 신제품인데. 뭐야? 나온 지 좀 됐는데, 일단, 레몬탕후루. 아. 레몬탕후루 좋아하는, 우리 집에 레몬탕후루 좋아하는 사람. 상상만 해도 셔, 어떡해. 누구죠? 뭔데? 여기, 요 분께서 진짜 좋아하십니다. 진짜? 아, 이거 맛있게도 먹네. 응? 저 뚜아가 레몬 진짜 좋아해요. 아우셔. 맛있어? 으이셔.
이렇게 오늘 이거 링구아메도 먹어봤는데요. 네. 두 번째 음식. 네. 왕갈탕홀에서 나온 인간. 어떻게 새로운 거 먹어보니까 기분 좋아? 응? 애들, 재밌지? 애들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5점 만점에 3점. 내가 기존에 알던 탕후루가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은 네. 먹지 않고 이제 그걸 먹겠다. 네, 딸기. 저는 생딸기를 좋아해요. 맞아, 생딸기 탕후루가 제일 맛있어. 또 하나 5점 만점에 몇 점? 4점. 오, 그래도 좋아하네. 뚜지는? 5점. 5점. 다 5점이야. 이야, 4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탕후루는 여기서 접어두고요. 다음 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그럼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자, 세 번째 음식입니다. 솔직히 좀 배부른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새로 또 핫한 거를 또 사왔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전입니다. 신전 진짜 사람들 좋아하는 거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특히 좋아해. 뭐? 난 엽떡인데. 아, 그래? 난 신전. 난 응급실. 어? 다 다른데. 응급실, 엽떡, 신전. 여기서 난 응급실 떡볶이 소리야.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자, 바로 새로 나왔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가래떡 떡볶이가 새로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제가 이게 사왔어요. 늘떡이랑 비교해 보려고 샀고요. 기다려 보세요. 물떡 알잖아. 네? 먹으려고 했어요. 뭘 비교를 해? 아니 아빠, 햄버거도 자기 거 먹으려고. 아! 떡볶이. 이참에 다 먹는 거죠. 촬영을 핑계 삼아. 오, 세 개야. 떡볶이 세 개밖에 안 들었어요. 떡볶이가 가래떡 떡볶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신전이, 신전은 원래 밀떡이 포인트인데, 어? 이게 어묵이 들어있네? 세 개가? 추가 안 했는데? 원래 들어있나봐. 왜냐면 이렇게만 주면 미안하기 때문에 4,000원이거든요 솔직히 바가지지 이렇게만. 근데 오뎅이 세 개 들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화내려다가 들어있어서 단순하네. 단순하시네요. 맞아야 되겠군.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요만한 통 가래떡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네, 예. 근데 신전, 신전과 과연 잘 어울릴지. 통 가래떡이 이게 국물 색이 카레색이야. 카레만 날 것 같아. 신전은 원래 카레가루를 써요. 아, 근데 이건 순한 맛이에요. 떡튀기도 먹을 수 있는 순한 맛. 밀떡, 말랑말랑한 밀떡을 먹어봤는데 과연 쫄깃쫄깃한 쌀떡은 어떨까요? 아우 뜨거. 밀떡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지. 이쪽 부분은 뚜지가 먹어볼게. 아, 그럼 나 그다음 남은 거는? 근데 좀 맛있어요. 맛있다. 어때? 아, 뒤져서 줘야 돼. 쌀떡만의 느낌이 좀 있는데 신전이랑은 잘 어울리나? 잘 모르겠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밀떡에서 더 맛있어요. 이거보다. 이것도 괜찮다 근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떡을 더 좋아해서. 맞아요. 가래떡이 더 맛있는. 그래? 밀떡보다 가래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몰라? 진짜 맛있네. 5점 만점에 그래도 신전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4점 되겠습니다. 가래떡 흘리지 좀 말면 안 될까? 지금 얘기한 세 개가 다 최애 브랜드잖아요. 어? 다 좋아하잖아요. 어, 까준 거야? 까준 거야? 설마? 너 먹으려고 했는데 까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아빠 죽었어. 너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신전에 달걀을 넣어서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신전의 시그니처 메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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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요거 좋아하시죠? 튀김 어묵. 요거 맛있. 요거 맛있어요. 사실 더 하려고 편의점에 들려서 신제품을 막 사왔거든요. 이렇게 막 한정판 킹뚜껑 마라맛 이거 사왔는데 여러분 배불러서 더 리뷰 드리는데 여기까지. 숏에서 만나요. 통대창. 그럴까요? 새로 나와서 재밌는 것들, 신기한 것들, 평소에 먹어보고 싶었던 것들 한 대 모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중에서 어떤 걸 먹어보셨나요? 저희는 그리고 그 동그란 크림빵, 대왕 크림빵 있잖아요. 크림 대 빵, 그것도 저희는 쇼츠에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쇼츠 채널에 있는 영상을 봐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린 대빵은.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맛있을 것 같나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먹어봤던 것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한테 추천해주실 만한 음식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